최근에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분양했었죠.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분양가가 4천만 원대로 막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분양 나온 거 5,150만 원이었어요. 평당. 네,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30평대가 한 17억 가까이 이렇게 분양이 된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재건축이에요. 공덕 1구역 재건축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또 그 대부분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다시 짓는 거 그리고 재개발은 뭐 단독 다가구 이런 밀집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는데 여기 이제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진행을 했어요. 재개발과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다 아니다를 놓고 보는 건 아니고 주변에 정비기반 시설 예를 들어 도로라던가 뭐 학교라던가 공원이 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두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 공덕 1구역 그러니까 그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프라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된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 분양 세대도 그 절반 가까이 나왔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하면 일반 분양 세대가 보통 20-30% 나오는 곳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1000세대 규모가 전체적으로 넘으면 일반 분양은 한 절반 정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노리시는 분들 많았거든요. 일반 분양 세대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그리고 32평도 있었고 건설사는 컨소예요. 그래서 GS건설과 현대건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부지는 여기죠. 아, 여기에요. 그래서 요 건너편에 보면 그 마레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4,000세대 정도 되는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. 근데 이게 지어진 지가 한 10년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덕 1구역 입주하고 나면은 대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 공덕자이 아파트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아직까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나오고 있는 한 9년차 된 아파트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를 좀 잘못해가지고 사업 인허가가 취소가 돼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전고시라는 절차가 나와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조합원들한테 되는데 이전고시 단계로 못 간 거죠. 못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조합원들한테 안 넘어온 상태라서 이게 거래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에 비해서도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형성이 돼 있다.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보실 수가 있어요. 이제 공덕 1구역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애옥의 역에서도 상당히 가깝고 입지적으로 볼 때도 사실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은 이제 애옥의 역에 가깝지만 저쪽은 또 아현동 쪽에 가깝거든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덕 그 마포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좀 훌륭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입주 예정으로 보면은 그 내후년에 입주를 하는 거죠. 내후년 그 하반기에.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 조합원 그 몇 채씩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2,166만 원에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30평대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한 6억에서 7억 사이 분양 받으신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분양 받을 수 있어요.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를 하셨을 때는. 물론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기는 한데,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취득이 쉽다라는 장점, 그리고 이제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, 그리고 그, 좋은 동호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죠. 근데 문제는 사업이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오래 묻어두셔야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지연될 리스크들도 또 떠안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일반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졌냐. 평당 5,150만 원이거든요. 그래서 30평대 분양받는다라고 하면 한 17억 정도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014년도에 입주했는데 여기 세대수가 훨씬 크긴 하죠. 공덕 1구역보다 한 4배 정도 되니까. 근데 여기 전용 이제 그 84형 기준으로 한 18억 5천 정도 지금 시세 형성하고 있고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가장 신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. 네, 가장 신축으로 보시면 되는데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분양을 받았다 17억 원에 라고 하면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시세 차이를 좀 누릴 수 있는 단지들로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덕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보다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저렴하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
그리고 마포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되는 곳들이 별로 없어요. 이제 공덕 1구역에 비교적 이제 거의 크게 이제 개발이 되는 곳들이고, 여기 주변에 보면은 이제 뭐 공덕 그뭐 6구역, 7구역 뭐 다양하게 이제 분포는 되어 있는데, 거의 대부분 이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입주까지는 한 10년, 15년 바라봐야 되는 곳들이라서, 당장 이제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, 이런 분들한테는 좀 메리트가 없는 곳들이죠. 그리고 대부분 이제 소규모 개발도 상당히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, 이게 그 마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집값이 좀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잖아요. 그렇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개발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고, 또 여의도 접근성이라던가 뭐 한강 주변에 있다라는 입지적 장점 때문에 이 분양 그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업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서 개발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,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정오 멘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로 보실 수 있어요. 근데 거기만 또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공덕역 근처에도 또 이제 도시정비용 재개발 되고 있는 데가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최근에 제가 단지명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200세대 정도 분양한 곳 있거든요. 애호개혁 바로 역세권 단지.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그 도시정비용 재개발로 지어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그 마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단지라고 하더라도 그 입지적인 장점 때문에 상당히 뭐좀 인기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, 여기는 이 근처에도 소규모 개발이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. 근데 여기 SH랑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,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요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소유자는 한 210세대 정도 되는데, 그두배 정도 지어지는 거죠. 그래서 437세대가 결국에 완공이 되고, 용산구와 이 마포구를 그 끼고 있는 입지예요. 입지이고, 공덕역은 이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위치인데, 그 옆에 이제 또 효창공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업 형태로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요. SH랑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이제 사업 진행 단계는 또 조합 설립 인가 정도 보시면 되는데,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개발 중에 하나인데, 대규모 개발에 비해서 절차가 좀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,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재개발이 뭐 평균 13년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절차도 좀 간소화가 되어 있고,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4년, 5년이면은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SH에서 계획안을 내놓은 건데,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짓겠다라는 거예요. 큰 평수는 별로 없죠. 왜냐면 SH랑 공동 시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 생각이 드시겠지만, 아무래도 공공주택 분양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는데,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 수익성을 좀그 좋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계획을 좀 수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작은 평수가 많아요. 근데 84형, 그래서 30평대, 뭐 20평대 이런 것들은 다 조합원들이 가지고 가겠죠. 그리고 이제 작은 평수는 이제 공공 분양을 한다거나 일반 분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매수를 하신다. 지금은 또 이제 여기는 소규모 사업지이기 때문에 매물이 뭐 자주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뭐그한그그 프리미엄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6, 7억 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런 매물을 사시면은 이제 여기가 비례율이 사업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뭐 비례율이 150%가 넘어요. 근데 이게 정산해 보면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, 그래서 뭐 6, 7억 원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권리가에 거의 4억 가까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계획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합원 분양가가 한 20평대는 10억 8천 정도. 그래서 평당 지금 한 조합원 분양가 3,300만 원 정도 잡은 거고, 일반 분양가 근데 보시면은 4천만 원도 안 되게 잡아놨어요. 그럼 이 부분은 최근에 공덕 1구역 분양한 거 보면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. 그렇게 되면 사업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, 다만 이제 공사비도 현재 잡아놓은 거 보다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, 소규모 사업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세가 되겠죠. 그래서 기준으로 봤을 때뭐 32평을 13억에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그 6억 정도 이제 부담을 하시는 거거든요. 6, 7억 정도 추가로 부담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, 지금 뭐 6억에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 12억에서 13억에 30평대를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,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은 이제 상당히 5억 이상의 또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
주변 시세랑 비교해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한 13억, 14억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, 공덕동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. 그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, 요거는 이제 상암동 쪽에, 예, 그래서 성산 시형 아파트 얼마 전에 또 재건축 봤었는데, 이렇게 많은 곳들이 이제 재건축, 재개발, 소규모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. 라고 보실 수 있고, 여기도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.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, 이 마포역 바로 그냥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1, 2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. 여기도 이제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을 했던 곳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용강동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세대수가 되게 작아요. 69세대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이게 원래 우성 연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재건축한 단지다라고 볼 수 있고, 일반 분양은 29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. 작은 세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. 근데 이게 일반 분양이 30세대가 안 되면은 뭐 총약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안 거치고 그냥 임의로 분양할 수 있거든요. 분양가 같은 것들도 이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분양은 다 끝났다라고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. 그리고 평형 구성은 48제곱미터에서 그 48형에서 전용 126평까지 있는데, 큰 평수는 다 이제 그 조합원들이 가지고 가죠. 조합원들이 가지고 갔고, 또 한강 보이는 높은 층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조합원들이 가져갔고, 작은 것만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와서 이제 거래가 됐다 라고 보실 수 있고, 입주 예정은 내후년에 이제 입주를 할 것 같아요. 밑에는 보시면 여기도 주상복합 형태죠. 이제 글린으로 되어 있고, 위에는 이제 아파트로 되어 있다. 그리고 시공사는 코롱 글로벌이에요. 그래서 이게 소규모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시공사가 들어오진 않지만, 이게 시공사가 무조건 이제 좋은 시공사가 들어온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이제 아파트 단지 가치에 미친 영향이 있지만, 여러 가지 시공비나 뭐 고려를 했을 때 이제 그 입지에 맞게 최대한 경제성을 좀 생각을 하셔서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따져서 이제 재건축, 재개발 하실 때도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보면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, 여기는 한 500세대 정도 되는데 한강 조망이 잘 돼요. 그리고 그 단지형 아파트, 그리고 브랜드도 좋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그 마포 프루지오 어반피스,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애호개혁 초역세권의 그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지어진 거거든요. 200세대 정도 되고, 분양가가 11억 4,300, 그러니까 그 전용 59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, 이거는 이렇게 분양가니까 사실 시세는 더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. 공덕 1구역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이 가격이니까 시세로는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마포역 바로 역세권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한 20년 되기는 했는데, 전용 59형 기준으로 한 9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이 마포 하늘채 더 리버 같은 경우에 입주 시점에 요 사이 어딘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여서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이제 25평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, 그 주택 단지로서,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거겠죠. 아까 거기 같이 연립 단지나, 그래서 뭐 해당 사업 시행 구역이 만 제곱미터가 안 돼야 돼요. 이게 넘으면은 대규모 개발로 가는 거고, 이게 그 안 되면은 이제 소규모 개발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절차적으로 좀 간소화가 된다거나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.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60% 이상일 것, 그리고 기본 주택 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, 요거 세 개를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 소규모 개발은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.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. 또 그 마포처럼 이제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이제 사업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개발을 할 동력도 있기는 한데, 근데 소규모다 보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도 적용이 안 돼서 공사비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아까 그 정우 멘션도 보시면은 평균 평당 공사비가 지금 1,050만 원에 계약이 됐잖아요. 그래서 전체 그 공사비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, 평당 공사비가 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, 사업이 의도치 않게 좀 지연되거나 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이제 100명이 떠안는다라고 했을 때와 뭐 여기처럼 이제 한 뭐 조합원이 한 6, 70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금액을 떠안는다라고 했을 때 1인당 이제 돌아가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어요. 부담 금액이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
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